대장암에 가족력이 있어요. 꼼꼼히 체크한 후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대장 점막 내암이 몇백만 원씩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서 암보험 상담을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 점막 내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장 점막 내암, 와 진짜 키워드만으로도 좀 발음도 어렵고요. 내용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장 점막내암은 요즘 이제 건강검진에서 대부분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대장암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 완치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는 유사암으로 지급하거나 소외감으로 많이 뺐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암으로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대장 점막내암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 보험사의 담보 내용은 반드시 비교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의 중요성을 알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의뢰해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 보장을 잘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